자, 오늘 확인해 볼 이슈는 바로 이 자동차 관련 종목들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러면서 오늘 시장에서 반응을 좀 보이고 있기도 한데, 자, 미국에서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과 관련해서 유예 개정안을 이 미국의 상원과 하원에서 동시에 또 발의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러면서 우리 시장에서 일단은 오늘 좀 긍정적인 반응들이 있는데, 네. 자, 어떤 내용이 지금 담겨 있는 거죠?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좀 먼저 체크를 해볼까요? 다 아시다시피 뭐 IRA 이건 미국에서 이제 미국에서 북미에서 최종 조립한 전기차에만 약 우리 돈으로 1,000만 원 정도의 네. 보조금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난 9월에 상원에서 먼저 하원이 먼저 아니라 상원에서 조지아주 상원 의원이 내용을 오늘 제가 좀 더 말씀드릴 그 법안 비슷한 내용을 발의를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며칠 전에 하원 엘리바마주 하원 의원이 이제 구체적으로는 뭐 미국을 위한 저렴한 전기차 법안이라 해가지고 이제 요 3년간 2025년 11월 31일까지 이 IRA 시행을 유예하자라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일단은 법안을 발의를 했다는 것은 뭐 통과된 것이 아니고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상원 하원에서 우리에게는 우리 기업인 현대차 기아에게는 그나마 좀 호재가 될 수 있는 이 법안이 발의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결국에는 우리 기업들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겠죠? 그렇죠. 당연하죠. 네. 그래서 이제 왜 지금 뭘 상원에서 발의한 게 좀 의미가 있느냐. 네네. 원래 미국은 이제 상원, 하원, 양원 체제잖아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하원에서 먼저 발의를 하고 좀 토론하고 그다음에 상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전에는 상원에서만 나왔기 때문에 하원이 네.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상하원, 양원에서 발의했다는 것이 앞으로 이제 좀 있으면 중간선거 진행됩니다. 네네, 중간선거 끝나면 아마 보통 이제 언론에서 레임덕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그 기간 동안 이제 상원, 하원 모두가 이제 요 IRA 유예를 하기 위해서 노력할 거 아니냐라는 것에서 의미를 좀 찾을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현대차에서는 뭐 지금 미국에 새로 짓겠다고 하는 공장도 더 빠르게 지으려고 지금 기공식도 얼마 전에 했었고 이렇게 움직임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이런 상황 하원에서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개정안도 만약에 발의가 되고 통과가 된다면 그렇다면은 현대차 기아 주가가 더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저는 당연히 그러리라고 봅니다. 네. 개정 유예가 될 것도 같고 이제 법 자체가 좀 바뀔 수도 있을 것도 같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그런 문제 때문에 현대차 기아가 많이 하락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일부 이제 저점을 확인하고 오늘부터 이제 좀 위로 가지 않을까, 좀 하락은 제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좋게 오늘 일단 호재를 받으면서 보셨듯이 앞서서 현대차 기아의 주가가 오늘 올라가고 있고 전반적인 자동차 업종의 주가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렇다면은 뭐 전기차 관련주 뭐 전반적인 자동차 관련주들을 저희가 살펴봐야 될까요? 최선호 테마는 어디로 보고 계세요, 그러면? 뭐 오늘은 다 아시는 종목. 아까 현대차, 기아 이렇게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잖아요. 네. 자동차주로서는 그리고 이제 다른 화승 코퍼레이션이라고 세 종목 가져왔습니다. 네. 자, 그럼 전기차 관련 종목의 전반적인 모멘텀도 좀 체크를 해 주시죠. 뭐 전기차는 2차 전지하고 맞물려서 네. 워낙 이슈가 된 것이라 요 법안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면 그럴까요?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 정부도 나름대로 이제 뭘 미국에 요구하고 있는 게 뭐냐면 네. 이제 일부만 미국에서 조립해도 미국산으로 인정해 달라라는 걸 계속 요구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미국에서도 이제 여론을 수렴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미국 내에서도 IRA에 대해서는 반발이 심해요. 그리고 또 하나 일본, EU, 영국에서도 지금 미국에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일본, 우리나라 비롯해서 EU, 영국이 미국 최고 우선 뭐 동맹국인데 네. 이 나라들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IRA는 뭐 유예되든지 아니면 법이 많이 개정돼서 우리
나라, 특히 현대차나 기아 쪽에 상당히 화제가 될 것이라고 분명히 확신을 해요. 저도. 네. 자, 그렇다면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뭐 통과가 되는 것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현재 지금 관련된 말씀해 주신 뭐 현대차라든지 기아라든지 아니면 다른 전기차 관련 종목들의 주가의 흐름을 체크를 해보면서 대비를 해봐야겠습니다. 네. 저는 뭐 기본적으로 이제 차트를 보니까 먼저 현대차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럴까요? 오늘 뭐 말씀드렸다시피 현대차, 기아차가 뭐 다른 종목에 비해서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네. 뭐 차트 보시면 계속 요 이제 요 박스권에서 지지부진하다가 이제 지금 오늘 크게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이평선으로 보면 이제 보조 지표로 MACD도 며칠 전에 이제 상승으로 올라쳤고요. 오늘 가격이 22평선을 강하게 뚫렸습니다. 그런데 네. 그래서 아직 52평선과 22평선은 아직 골든 크로스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추세라면 뭐 내일 정도면 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네. 기아차도 비슷해요. 기아도 비슷합니다. 기아도 MACD로 보면 뭐 제가 잘 보는 지표입니다. 보조 지표입니다. 네네. 뭐 상승을 며칠 전에 이제 알렸고 그 다음에 뭐 현대차에 비해서는 오늘 상승은 좀 약합니다. 근데 22평선에 지금 근접했고 요 종목도 뭐 장기적으로는 좀 상승을 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해보고요. 네. 또 한 종목 이제 저가주인데 화승 코퍼레이션이라고 화승 예, 지금 이 종목도 이제 자동차 부품 관련주입니다. 특히 이제 친환경 쪽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네. 지금 요 보조 지표상으로도 좀 MACD 상으로도 상승 가리키고 있고 그 다음에 마침 이 종목은 이평선 상으로는 이제 52평선과 22평선이 골든 크로스가 발생했습니다. 뭐 전날 크게 상승해서 이제 좀 하락했습니다만은 네. 지금 상으로는 차트 상으로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 세 종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대차, 기아, 화승 코퍼레이션까지 일단은 오늘 차트 보셨듯이 현대차랑 기아는 이때 어느 정도 좀 상승의 모멘텀으로 상승의 방향으로 추세로 전환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고 화승코퍼레이션도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아가는 양상입니다. 그렇다면은 요 말씀해주신 세 가지 중에 최선호주로 저희가 어떤 종목을 좀 보면 좋을까요? 솔직히 오늘 뭐 저는 다 세 개 다 좋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개인들은 현대차와 이제 기아는 많이 다루잖아요. 그쵸. 많이 사고 팔고 하고 그런데 이제 좀 저가주 화승 코퍼레이션은 그다지 많이 알려지지 않은 종목인데 한번 좀 소개할 게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화승 코퍼레이션 어떤 모멘텀들이 있을까요? 이 회사의 최대 모멘텀은 세 글자로 표현할 수 있어요. 뭘까요? 친환경. 아, 친환경.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전기차뿐만 아니라 친환경 이슈가 나와도 이 종목은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 꼭 전기차에 한정 짓지 않아도 네네. 또 수소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회사 자체가 이제 친환경을 큰 모토로 두고 좀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 회사는 이제 뭐 말씀드렸듯이 자동차 부품 중에서 이제 주로 이제 고무 제품 많이 생산해요. 그런데 그 고무 제품도 다 친환경 위주로 지금 바꾸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또 친환경과 관련돼서 해상풍력, 그 다음에 태양광 같은 그런 부품을 만들려고 지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멘텀이 친환경하면 요 화승 코퍼레이션 저가주로서 한번 눈여겨볼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네.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자, 화승 코퍼레이션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자동차에만 연관되고 국한된 게 아니라. 이제 친환경 사업에서도 여러 가지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꼭 자동차뿐만 아니라 환경, 친환경에도 역시 엮일 수 있는 테마를 가지고 있다라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화승 코퍼레이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차트를 보면서 저희가 네. 좀 공략해 볼 수 있는 전략 좀 세워 볼게요. 예, 좀 차트를 좁혀 보면 네. 이렇게 간혹 이게 무슨 테마가 나오면 이게 저가주들은 테마가 나오면 보시다시피 이렇게 튀기도 합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뭐 한번 매력적일 수도 있고 한번 좀 틀 수 있으니까 네. 무슨 뭐 친환경 소재가 나오면 틀 수도 있고 또 전기차 소재가 나오면 틀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차트상 보면
네. 지금 이제 5위 평선이 이제 20평선 완전히 상승으로 돌아섰습니다. 골든 크로스 발생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매수가를 정하라 그러면 뭐 오늘도 지금 좀 변동폭이 있어요. 뭐 약간 하락도 했었는데 22평선에 지지받고요. 오늘 종가 정도로 한번 제시해 보고 싶고요. 네. 그다음 뭐 손절은 네. 짧게 잡겠습니다. 네. 오늘 뭐 22평선 부근인 1,300원 정도에서 좀 20% 이탈하고 1,300원 정도에서 이제 손절 라인 잡고요. 네. 목표가는 좀 높게 잡을게요. 네. 튀면 좀 크게 잡으니까 그래서 한 1,500원 정도 충분하게 갈 수 있지 않느냐. 요 매물대가 몰려 있는 위 좀 덜 가더라도 1,500원까지는 가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서 요 이평선 있는 곳까지 네. 그래서 목표가는 1,500원 정도 지시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화승 코퍼레이션까지 투자 전략을 세워봤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IRA 3년 유예 개정안이 상하원에서 모두 발의가 되고 이제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자동차 관련 종목들의 다시 한번 상승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분위기가 오늘 뭐 팽배하게 퍼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에서도 꼭 자동차에 국한된 게 아니라 플러스 알파로 친환경 테마도 엮일 수 있는 화승 코퍼레이션을 최선호주로 꼽아주셨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 한번 잘 종목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현대차, 기아, 화승 코퍼레이션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박명균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또 좋은 인사이트,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문가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